대학교 3학년째인가 그때 블로거 활동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파워레인저를 워낙 좋아해서 이름은 프레쉬맨을 좋아해서 그 변신물에 보면 꼭 여자는 핑크한 이름이 블로잖아요. 그래서 핑크가 좀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앞에 뭘 붙일까 하다가 무적 붙여서 또 무적 핑크, 무적 핑크 하고 그때 이제 연재 끝나고 쉬고 있을 때니까 연재가 5월에 끝났어요. 그래서 이제 6월 놀다가 조선왕조 실록 현대어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네컷 만화로 그린 적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그때 기억이 있어서 아 한번 조선왕조 실록 가지고 뭘 그려봐야지 그려봐야지 하다가 이제 가장 여유롭고 백스러울 때 그냥 그거지 SNS 그거 아니야 그 메신저에서 토크하듯이 그 짤방 같은 부분 있잖아요. 개그 짤방 전남친하고 뭐 여자친구 이런 식으로 그런 짤방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양녕대구나 뭐 충녕대구 이름 세종 걔네가 티격태격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올렸더니 그때 어떤 분이 이거 되게 재밌는데 계속 연재해 주시면 안 돼요? 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서 오늘날 이런 것 같아요.